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로 농진청에서 GMO를 개발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GMO 관련 연구 개발 동향 그리고 문제점 개선 방향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진청, 우리나라 GM 작물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GM 작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몬산토나 뭐 이런 신젠자 이런 곳들은 주로 민간 기업이 GM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정부가 GMO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농림청에서는 GM 작물 개발 사업단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서가 2011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출범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GMO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녹화가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면서 GMO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에서 산하견 연계에서 GMO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연구회산에 농진청 산하기관이 약 18억 5천 정도 썼다면 다음 그 외에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에 61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주로 정부의 예산을 농진청이 일종의 후려주고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GMO 개발의 가장 큰 기관인 농진청이고 저희의 가장 큰 적은 농진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 GMO 작물 예산은 밑에 표처럼 집행이 되고 있고요.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이었고 GMO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농림청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세부 내용을 보면 주요한 쪽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내용 6종 소재 GM 작물 확보를 2020년까지 5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봐야 되는데.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2020년까지 밭에다, 논에다 심을 수 있는 작물을 5종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그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농진청의 계획입니다. 특히 대국민의 인식을 GMO에 대한 인식을 지금은 70% 정도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찬성 의견으로 70%까지 높여놓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에 대한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농진청이나 GMO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 정부가 뒷돈을 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이 전라북도로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농진청에는 98% 이상의 GMO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전북도가 그런 연구 개발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수입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수입만 안 하면 좋고 막으면 문제였었지만 향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생산의 문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을 서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농지청의 지엠작물 개발 사업단장이 상용화를 목표로 상용화를 위한 안전심사를 마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안전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통과를 목표로 농지청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뭐 가장 먼저 앞서는 게 쌀이에요. 레스베라트롤 겨라고 하는 것을 농지청이 만들었고 최근에 농지청이 직접 이것을 상용화를 하기가 힘드니 내지는 안정성 심사를 막기가 부담스러우니 벤처기업을 통해서 이 GMP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게 기술을 이전을 한 상태이고요. 벤처기업이 안정성 심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벼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들였고 인력을 들였는데 결국은 5천만 원에 벤처기업을 팔아먹었습니다. 분명히 혈세를 들여서 결국은 GMO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이런 자태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철저항성 잔디는 이미 안전성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공물은 아닙니다. 잔디인데요. 잔디는 이미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되면 공물은 아니지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수익 문제나 이런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GMO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곳곳에 GM 작물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 내지는 식품공장 주변, 내지는 축사 주변, 뭐 이런 항구 주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유채, 콩, 옥수수, 면허 같은 작물들이 떨어져서 낙폭으로 인해서 자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GM 작물 연구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약 170종 정도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물, 가축, 곤충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학 연구소에서는 농지청에서는 대학 연구소에서 40여 작물 200여 종을 2015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구 주세요. GM 작물 연구 개발에 대해서 농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GM 작물의 기술 경쟁을 확보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농지청에서 GM 작물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대학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농지청의 시험 작물의 포장이 있는데요. 저 노지에 질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들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전라도 전주하고 안주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 경남 밀양, 강원도 평창, 충청남도 천안 등지에 이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예. 2016년에 농지청에서 GM 작물 시험 재배, 그러니까 노지에 시험 재배를 승인한 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50개 기관, 농지청 산업 50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공공연기업으로 14개 기관이 있는데요. 총 19개 기관 17개 품목을 오른쪽에 있는 위치의 지역에서 시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지청 50개 기관 플러스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각 지역에서 연구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관이나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문제점이 뭐냐?
영구 재배를 하고 있고 노진이 재배를 하고 있는 이곳은 농진청입니다. 전라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 수정의 농진청인데 당초에 안전시설이 전혀 없이 시험 재배를 노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고 불법적인 재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국가에서 정한 법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내지는 배수 중에 유순자 조작 농산물의 식물체 일부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장소들은 전혀 그런 장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예를 들어 새나 동물이나 그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물고 갈 수 있는 식물체 일부를 물고 갈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농지청 시험 재배장이었습니다. 다음. 농지청이 그랬는데 그럼 다른 민간 기업이나 대학은 어떠냐라고 보면 이것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미 이 출입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물막이나 이런 것도 쳐져 있지 않으므로 출입문도 열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일부러 유출을 해도 전혀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다음. 심지어 경상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재배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정부 농지청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진주에다가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남 사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농지청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역 재배와 연구개발에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농지청이 GM 장부는 안전하다. 인체해가 없고 생태계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사 안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GM의 연구개발의 피해의 가장 원흉은 정부이고 농지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뭐 시험 재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지청이 다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다음. 네, 다음.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예, 다음 해주시고요. 생산과 관련된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북극한 이동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의 생산과 관련된 이런 규정들도 있는데 생산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렇게 준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법을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법도 보완이 돼야 되고 개정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다음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에 보면 수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산으로 바꾸면 생산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산과 관련된 승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짧게 되어 있고 그 기간에 그 관련돼서 국민의 협의나 지자체 협의나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이 정부가 농지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로 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네,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 친 GMO, GMO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문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안전성 심사라든가 이런 검토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출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구 재배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립고장이 곳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농림청의 정부 기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승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연구 재배실에 승인 권한을 넘겨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이나 실험 대회 시설 승인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는 90일 이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늘려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수령 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관이 개발이나 아까 시험 재배 시설인데 개발이나 시험 재배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계 부서랑 관계 기관에서 해야 된다, 공안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시험 대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포장도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한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생산 승인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나 기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역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농민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승인과 관련해서 당연히 10일은 말도 안 되는 거고 90일 이상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된다고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전장치를 구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저는 정부의 GMO 연구개발은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농지청 지흥작물개발사업단 그 중심에 있는 이 사업단의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은 차기 정부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GMO 연구개발 농지청이 주도했던 것, 지흥작물 개발 사업자를 만들었던 것들은 보수정권,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그동안 개발을 주도했는데 개발 주도가 아닌 위해성 심사나 수입, 생산 등의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게 된 대선 공약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절 역할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